30몇 년 동안 이 물을 잡수시고 100세를 넘게 사셔서 100세 샘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전돈에 여기서 우리가 사진입니다. 여기 구역이 민족정지 광장이라고 해서 이쪽에 이제 그 저 광개토 대왕비 발해석등 뭐 저 이 우리나라의 유명인들의 어록 그런 게 있고 여기 이제 청류장이라고 해서 여기 정자각이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4.3 만세운동 때 그 장군으로 계셨던 김덕원 의사님을 기리는 창사라고 거기 여기 있고 세류정 청류정이라고 저 꼭대기까지 정상에 있는 게 청류정입니다. 그 다음엔 저쪽 곶자원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이제 정자가 하나 좋은 정자가 있어요. 근데 그 정자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좋은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전엔 여기 구름 하나 겨우 다녔어요. 말구름 하나. 어쨌든 여긴 뭐 그거 오지고 옛날에는 여기가 홍천에서는 그 인구가 제일 많고 번화한 곳이고 여기가 홍천의 경제 문화 중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지리적으로 그랬어요. 이게 서울하고 양양하고가 하는 직선 코스예요. 요새 우리가 뭐 약간 돌아도 차로 도는 말은 뭐 껍질 뿌리면 도니까 이제 그렇지만은 지금은 조만치도 질러 가려고 형제님이 나를 평가해서 아주 저기 강도하게 하는데 굉장히 고만해지는데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이 모셔서 얘기가 하다 보니까 조금 길었어요. 감사하게 사시라고 우리가 책 한 권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요 민족정지 광장부터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창의사 청로가 그렇게 그렇죠. 흘러가는 하얀 구름 벗을 삼아서 나의 마음 깊은 곳에 꺼지지 않는 작은 불꽃 피우리다. 땀검이 짙어가는 저녁 노래 떠오른 그대 환상 잊으리다. 내린 떠난 외로운 길 서러운 길에 이내 몸불 밝히 석등도 거기서 봤으니까 지금까지 200
근데 이걸 정근님 떠나가며